시장에 조금 더 솔직하게 또 때로는 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심리와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증시수다 젤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지,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투자 힌트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 시즌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삼는데요. 이번 그쵸. 1분기 실적 시즌은 특히 약간 제가 팁을 드리면 네. 다른 분기 실적들보다 약간 주가를 설명할 때 1분기 실적의 설명력이 좀더 높더라라는 게 있어서 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분기 기업 실적이 괜찮았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면 실적 안 받쳐주는 종목들은 잘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업종의 실적이 좋았고, 또 거기서 투자 힌트 어떻게 얻어볼까요? 네네.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정리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안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좀 받쳐주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제 체감상 잘 나온 종목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좀 이례적인 실적 시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특히 뭐 최근에 사실 주가가 엄청 좋았던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도 철강이나 원자재 쪽이 굉장히 사실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강기능식품 쪽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업종들은 좀 특이한 것이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업종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한번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기업이 혼자서 좋아진 게 아니라 업종 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건강기능식품의 이쪽 회사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회사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네, 우선은 사실 이쪽 섹터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이 콜마비&H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애터미라고 네트워크를 판매 주로 하는 네, 업체가 있죠. 그 브랜드의 제품을 주로 7, 8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지만 화장품도 일부 OEM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OEM 업체입니다. 네,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뉴트리 같은 업체에는 조금 콜마비&H랑 대조돼서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대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이너뷰티라고 이제 먹어서 실질적으로 체비를 아예 내부에서 개선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성 소비자분들한테 특히 몇년 전부터 이제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에버콜라겐이라는 그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작년에는 또 이제 지노마스터라고 질건강 유산균,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향 건강기능식품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 사실 회자가 많이 되면서 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히트 상품들을 이렇게 잘 시기적절하게 내면서 지금 사실 실적이 섹터 내에서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60%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이 업체들이 최근에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지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 정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1분기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10배에서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처럼 이제 숫자를 많이 보는 성장주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섹터인데 그러면 사실 이게 시장이 무조건 틀렸고 이거는 20배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는 왜 애초에 그럼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보통 좋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몇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우선은 뉴트리나 아까 이제 콜마비&H 같은 케이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정 고객사 OEM이면 특정 고객사나 브랜드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매출 비중이 상당히 이제 회사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죠. 밸류에이션에서 그러니까 한 업체 혹은 한 고객사의 한 제품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다라고 하면 그게 혹시 유행이 끝나거나 혹은 뭐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그렇게 되면 실적이 급격히 꺾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네네. 성장률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뭐 모멘텀들이 있어야 좀 주가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그럴까요? 제 생각 네. 제가 그 앞에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국내 시장 위주로 매출 구성이 돼 있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약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마비엔엔씨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이제 봄 4월 5월 정도부터 주가 리에이팅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국내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애터미가 중국 진출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리 가장 큰 건기식 시장 중에 하나로 진출을 본격 시작을 했죠, 작년에. 그래서 그 전에 사실 PER 10배 정도에 갇혀있던 밸류션 지금은 15배에서 16배까지 상당히 많이 리베이팅 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호수앵커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답변으로 연결을 하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큰 어떤 이런 디스카운트 요소 있잖아요. 특정 제품이나 고객사에 대한 매출 편중,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 국한된 어떤 포함 모델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리레이팅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상승 추세 계속될 수 있으려면 좀 요인이 필요하다. 해외 진출이라든지 제품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면 그땐 조금 더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